감동이 전해지는 할머니의 구덕입니다. 같은 시간, 동이 트면 곧 죄를 지내게 될 할망당에 벌써 누군가 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그 죄를 이제 그 모실 거기 때문에 좀 비리카부된 이제 경혜인에 좀 자빈들 다니지 못하게 경혜인에 이제 그 이종 당을 지킵시다. 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영등 할망이 제주를 찾는다는 음력 2월 초하룻 날이 밝아오자 할망당으로 사람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귀덕 1리를 비롯한 2리, 3리 주민들까지 당 안이 금세 사람들과 그들이 차려온 구덕으로 꽉 찼습니다. 주민들은 제를 올리기 전 저마다 영등 할망께 빌 소원 한 가지씩을 적고 또한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공동 제물을 함께 차리기도 합니다. 이윽고 영등 할망의 방문을 환영하는 제가 시작됩니다. 요새차 임진절개미삭 성이 한 해의 기륭화복을 결정짓는 영등 할망에 대한 정성. 그것은 누가 시켜서도 가르쳐 주어서도 아닙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고자 한 제주인들. 그 강인한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해녀들이니까 바다에 가서 물질러쟁하면은 막 파도가 세고 크니까 경건대 다치지 마서는 이렇게 손선처에보낸 빌었다. 그리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리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예. 그러나 해녀들 물들 내가 아니면 이래 물건도 하여 다치지 맙서 하여 이제 1년 내내 이제 이래 소원을 빌었습니다. 조촐한 제가 끝난 후 일제히 음복을 준비하는 사람들. 한 숟가락씩 덜어내는 방식이 차려온 음식만큼이나 소박합니다. 음복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하구나. 재물 차려온 거 조금씩 넣으네. 이런 음식을 해봤어. 그냥 알리는 거, 예. 거친 바다. 돌투성이에 먹을 것이 풍족치 않았던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 하지만 할망을 맞이하고 또 대접하는 그 마음만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쉬고 잘 편안했다 그러예. 앞으로 미사 긁으려 그러예. 영 잘 가시면 좋구나. 제주에는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내일도 바람이 불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한 그 오랜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